이제 열리나? 아니.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이치 사이트에 선물로 다운받을 수 있는 테케테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공포 게임입니다. 근데 한글이 지원이 되는지는 몰랐는데 그냥 다운받아서 실행시켜보니까 한국어가 지원이 되네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완성이야! 어? 이게 뭐지? 읽기. 의문의 잔혹 사건. 아무런 단서도 없이 반토막 난 채 발견된 남자. 일본 아사히카와. 아사히카시 역 인근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반으로 토막 난 채 발견되어 사람들을 당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마치 도끼에 의해 토막 난 것처럼 보였고 사방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조사를 벌였지만 사건의 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나 목격자를 찾지 못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이 기차에 의해 반으로 잘려 역 주변을 떠돌고 있는 여자 귀신 테케테케의 도시 전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아직 진상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침착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정보가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문서. 도시전설인 테케테케 소문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진실은 무엇인가? 공포에 떨고 있는 아사히카와시 주민들. 이 사건과 테케테케의 연관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된다.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어? 잊지 마! 장보기. 아, 망했다. 장 보는 걸 까먹을 뻔했어. 어우야, 이동속도가 많이 느린데? 조그마한 자취방. 저의 집은 이렇게 생겼군요. 근데 필터가 조금 눈이 아프네. 이거 끌 수 있나? 됐다. 아까보다 덜 눈 아프지? 지금 이것도 눈이 아픈 건 마찬가지긴 하네. 가볼까요? 아, 잠깐. 장보기 목록을 가져와야 해. 장보기 목록? 장보기 목록이 어딨어? 서랍장에 있나? 열 수 있다. 2키로 상호작용. 탭을 눌러 장보기 목록 보기. 숨기기. 장보기 목록. 이거 한국어가 되게 잘 돼 있네. 우유 2개, 올리브오일, 흰쌀, 즉석라면, 시리얼, 티백, 과자, 주방세제. 아주 목록을 잘 정리해 놓는 친구구만. 마음에 들어. 주변에 기차가 있나봐요. 기차 지나다니고.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네요? 기차 지나가. 쉬프트로 살짝 달릴 수 있네요? 제 바로 앞에 편의점 있다. 되게 좋다. 역시 자취집 주변에는 편의점이 있어야지. 왜 자취를 하게 되면은 세상 그렇게 귀찮아질까, 사람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할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절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야.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지쳐가지고 해야 할 일 중에 좀 몇 개는 빼트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거 그리고 생각보다 스태미나가 총량이 많네요. 스태미나 한 번 쓰면 채워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무슨 소리야? 이 소리가 너무 큰데? 무서워. 잠깐만, 소리 조금만 줄이자. 나 이렇게 소리가 클지 몰랐어.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와, 엄청난 미인. 다른 사람도 들어오네? 티백 가져가기. 흰쌀 가져가기. 이렇게 체크가 되네요. 좋다. 마트도 굉장히 크고 깔끔하군요. 올리브 오일. 왜요? 왜 이래요?
따라오시는 거죠? 夜には おばあさんの話が本当になるのよ 逃げなさい、若者 뭐지? 뭐 저런 재수 없는 할머니가 할머니 미쳤어요? 아이고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에이 기분 나빠. 과자 가져가기. 새끼. 아우 깜짝이야. 아 놀라라 좀 그 소리 좀 내고 돌아다니세요 진짜. 즉석 라면 시리얼 우유 주방 세제. 참 희한한 할머니야. 주방 세제. 화장실이 있네? 화장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若い人よ。聞いたかしら。テケテケの事件のこと。あ、いいえ。それはテケテケって都市伝説の話ですよね。そうそう。あなたは若いから知ら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最近その話が現実になったのよ。恐ろしいことよ。本当に何があったんですか？今夜この街で彼女が現れたら 二度と逃げられないわ。気をつけなさい、若い人よ。気をつけなさい。は、はい。気をつけます。 어, 저거 할머니 차인가? 할머니 쫓아가 보자. 할머니 거기 주택이 없지 않아요? 어? 아 나 도둑이야? 아니야 나 다시 돌아갈 거니까 아직 장을 봐야 해. 아! 아 할머니 저 장 보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할머니! 할머니랑 같이 집 갈 거야. 나 너무 무서워. 할머니랑 손잡고 집 갈 거야. 어디 있지? 여기 있군. 즉석라면이랑 시리얼. 즉석라면이랑 라면은 보통 이 음료수 쪽 코너에 있던데 다 과자밖에 없네. 있다. 이제 즉석라면만 사면 돼. 즉석라면. 즉석라면. 어딨어 즉석라면? 어? 야! 이거 봐! 조리퐁 있어! 어? 콘치즈! 콘초! 어? 야 우리나라 과자인데? 이거 우리나라 게임이냐? 어쨌든간 그래서 라면이 어디 있다는 거죠? 여기 있다. 앞쪽에 있네. 다 했지? 다 샀는데? 저기요. 뭐야 점원 어딨어? 튀어. 점원을 찾아 계산해야 되는데. 아이씨 양심적인 주인공 같으냐라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기요. 아 여기 벨도 없고 화장실에 들어갔나? 모르겠네. 뒷문이 있었다고? 오, 저기요. 뭐 하세요? 아라, 아나타,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 아니 계산 좀 해줘요.
나르호도. 조금 맡기세요. すぐに 戻りますから. 戻って お店で お待ちください. 어, 알았어요. 아니, 아니, 아니. 어머. 뭐야? 뭐야? 119, 119. 저기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나 그냥 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냥 집에 가자. 저 사고 때문에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냥 튀어. 뭐야? 방금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거든? 아주 작게? 뭐지? 무서우니까 그냥 계산하고 가자. 어! 오셨다. 안녕하세요. 계산 부탁드릴게요. 침착한 거 보소? 아니, 저기 앞에 사고가 났다니까요, 님들아? 27,500원? 실례지만 그 할머니는 왜 그러시죠? 아, あのおばあさんはちょっと変わった人だと思います。夜になると不思議な話をよくされるんですよ。 밤에 이상한 이야기라. ではお釣りを返します。 감사합니다. 다시 일하러 가시는 건가? 바쁘네. 어? 뭐야? 어? 저기 알바님! 문이 고장 난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소리니? 뭐야? 기차표? 어? 이제 열리나?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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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에, 무슨 소리야? 알바님, 여기 불 꺼졌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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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알바생 아니, 아! 같이 가! 아! 뭐야? 일단 가. 안 궁금해. 그냥 집에 가. 내 집 어딨어? 빨리 스태미나 회복. 야, 택택택 소리 나. 택택택택택. 와! 아, 놀래라. 와. 아, 오 마이 갓. 와, 진짜 너무 놀랬다. 와. 와, 이때까지 했던 공포 게임 중에서 역대급으로 놀랬다, 진짜. 와. 아, 근데 엔딩이 2-1인데? 어우, 땀나. 와, 진짜 짧고 강했네요, 게임. 간단하면서도 이제 딱 그 공포 게임의 정석이랄까? 어, 저기 밑에 저거 내 시체야? 아까 메인 화면에 봤던 게 내 시체였구나. 근데 이게 다른 엔딩을 볼 수 있는 요소가 있기는 한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아니까. 어? 마지막 체크포인트에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시겠습니까? 어?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계산하고 들어간 시점부터네. 오, 이거 괜찮다, 게임. 굳이 반복 노가다 안 해도 되네? 다른 엔딩이 뭐가 있을까? 어, 이번에 문이 닫혀있다. 문을 일부러 열어놓고 갔었는데 문이 닫혀있네.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
화장실 문이 열렸는데 화장실로 가볼게요. 큰 소리 주의. 아니 기차표는 더 이상 확인이 안 되네. 여기서 다른 엔딩을 보려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로 날려? 여기로 가볼까? 큰 소리 날 거 생각해둬야 돼요, 여러분. 어? 아,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 있어요. 못 가요. 못 가. 못 가, 못 가.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나? 너무 어두워. 어? 저기 끝에 뭐가 있는데? 열쇠? 자동차 열쇠. 어? 자동차 열쇠? 그러면 알바생의 차를 타고 도망갈 수 있는 건가? 이건 부서졌으니까 못 갈 테고. 되게 진정해요. 운전 좋아. 아, 훨씬 안전하지. 낮 정도로 내 차를 뚫을 순 없을 것이야 라고 부서진 트럭 옆에서 얘기했는. 어? 나이스. 아, 뭐야. 아, 되게 허무하게. 어. 아, 뭐야. 아, 괴물이 죽어있어! 아, 뭐야! 아, 병맛이네, 게임. 개그엔딩. 귀신도 자동차는 막을 수 없었다. 여러분 모두 교통사고를 주의합시다. 자, 이렇게 가볍게 즐겨본 테케테케라는 재미있는 공포게임이었습니다. 아, 최근에 했던 공포게임 중에서 진짜 역대급으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엔딩 보는데 와, 진짜 심장 뒤집어지는 줄.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깜놀 표시가 되어 있는 자막이 제공이 되니까 활용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 뭐 이미 놀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케테케였습니다. 노관소뉴.